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앞에 거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AF, AMF라는 거를 켰고 안 켰고 이 영상은 두개 보여드렸는데 키니까 프레임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죠. 네. 아, 오늘 저는 AMD의 신기술 AF, AMF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성조님, 저는 엔비디아 글카밖에 안 쓰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재미삼아 볼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감상하십시오. 일단 AFMF는 어떤 것인가? AFMF는 AMD Fluid Motion 프레임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AFMF입니다. 이 Fluid Motion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프레임을 추가시켜서 부드럽게 볼때 쓰던 기술인데요. 이게 게임에도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프레임 뻥튀기 시키는 기술 뭐 DLSS하고 비슷한가요? 라고 하실 텐데 그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알수 있게 눈높이 교육을 해드릴게요. 일단 DLSS는 프레임 보관 기술과 전혀 다릅니다. 업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업스케일. 자, 마우스로 글씨 쓰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업스케일인데요. 이게 AMD도 있죠. FXR이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막 3.0 버전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 업스케일은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제가 일단 졸라맨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지금 FHD에서 표현했다 칩시다. FHD에서 그러면은 4K에서 표현하려면은 사실 연산이 4배가 필요하죠. FHD 영상도 요만하다 싶으면 4K에는 이거 4배니까요. 그러니까 점을 4배나 많이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대로 찍자니 그래픽 카드가 부하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4배의 디테일을, 그러니까 점 4배나 더 많이 찍어서 그림 그리려고 그러면은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컴퓨터 똑같거든요. 그래서 FHD에서 4K로 넘어가면은 사양이 엄청나게 높게 요구가 됩니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FHD 그냥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다고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사이즈만 조절합니다. 어떻게? 두 배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그럼 이렇게 커지죠? 왕 커졌어요. 그대로 4K에 딱 적용하면요? 어떻게 돼요? 아, 작았을 때는 잘 모르는 점이 생기죠? 작았을 때는 제가 똑같이 작게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작게 그렸을 때는 눈썹이나 눈이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게, 물론, 뭐, 졸라매니까 원래 디테일 떨어지지만, 잘안 느껴졌을 텐데, 이렇게 커지면서 외곽에 경계선에 계단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썹에 디테일 많이 떨어지잖아요. 눈썹,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지. 동그랗게. 동그랗게 사람 눈썹처럼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안 보이죠? 눈도 이제 뭐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죠? 이 디테일을 더 더하는 거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요.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계단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조금 더 표현해서 넣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업스케일 기술이에요. 실제로는 작게 표현한 거를 크게 뻥튀기 시켜둔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 떨어지는 거는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강을 하는 거죠. 다만 차이점은 DLSS,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는 AI를 통해서 미리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잖아요. 이런 선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둥근 선이잖아요. 뭐좀더 둥글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커졌을 때뭐 이런 내용 같은 게다 심기겠죠. 그래서 열심히 인공지능 돌려가지고 디테일을 다 하고요. FSR은 그런 거 없고 공식이 있습니다. 산술적 공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거 공식이 그냥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샘플링을 따로 안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디테일이 덜 뭉개지고 더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기술이 좀더 위에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다 그렇진 않아서 얘네들도 하면서 어떤 거는 고정형으로 디테일을 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샘플링은 무조건 다 갖다 쓰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어제 그 기술의 우위, 기술의 완성도의 우위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업스케일이고
이 업스케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픽카드의 부하도를 낮춰가지고 프레임을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디테일 떨어지는 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완하고요. 근데 AF, MF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인다 쳐요. 카 레이싱을 하고 있다 치자. 그러면은 프레임이 심하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막 일로 순간이동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순간이동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뚝뚝뚝 끊길 테니까 중간중간에 몇 장 더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자, 이거 꺼무익히 봐도 될 것 같아요. 꺼무익히로 보여드릴게요. 프레임 보관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꺼미키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프레임을 몇 개 더 끼워 넣는다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체조하시는 분이죠? 체조할 때 프레임이 적을 때는 뚝뚝뚝 이렇게 끊기게 보이는데, 프레임이 많아지면 부드럽게 뚝뚝뚝뚝뚝 더 부드럽게 두두두두두둑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중간에 많이 끼워 넣으면요. 이게 단적인 예인데, 단 두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준 겁니다. 중간중간에 프레임을 끼워 넣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되냐고요? 나도 신기해요. 뭐, 어쨌든,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생각보다 정확하게 블러를 살짝 주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추가로 집어넣고 깔끔하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기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DLSS 있죠? DLSS는 다른 기술이니까 이거랑 방금 전에 얘기했던 AF, MF가 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거 K사 전에 올려놓은 게 있던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프레임 보관이고, 이거는 업스케일이니까 따로따로 적용되는 거죠. 대신 화질 열화가 좀 심해지고 인풋렉이 심해지는데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합작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증가한 프레임은 아까 빠른 화면에서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가 60프레임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110프레임 나왔든 200프레임 나왔든 야 이걸로는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로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뭐 더 부드러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이건 300프레임이고 여기는 막 190프레임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천천히 돌리면 알 수 있어요. 제가 0.3배속으로 줄여놨는 거거든요. 이 0.3배속으로 줄여놓은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 맞춰가지고. 자, 이거 보시면은 불화살이 날아갈 거예요. 불화살 날아가는 화면에서 밑에 거는 껐는 거고 위에 건 킨 겁니다. 위에 건 킨 거고, 불화살 날아갈 때 어느 쪽이 더 부드러운지 보십시오. 이쪽은 뚝뚝 끊기는 게 느껴질 겁니다. 옆으로 오는데 이쪽은 뚝뚝뚝뚝 끊기죠. 근데 얘는 그냥 쭉 부드럽게 지나가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화면 다시 보십시오. 뚝뚝뚝뚝 끊기죠. 그 위에를 한번 보세요. 얘는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죠. 이게 바로 프레임 보관의 힘입니다. 근데 그러면 완전 무적 기술 같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제가 몇 개 적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모션 블러. 이게 TV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인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흐릿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지감이 좀 덜하거든요. 부드럽게 움직이처럼 보여요. 프레임이 떨어지는 TV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됐던 건데 PC에는 사실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션 블러 때문에 정지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흐릿하게 보여요. 다만 우리가 대부분 정지 화면으로 멈춰서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쭉 이어져서 보일 때는 플레이 중에는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큰 단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증가해요. 지금 170이죠? 옆에는요. 멈춰서 보세요.
157대 151이죠. 전력소비량은 한 10W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10W 조금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전력소비량이 소폭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소 프레임 보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평균 프레임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최소 프레임은 뭐 10에서 20 정도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나 프레임 증가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약 10W 정도. 세 번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최소 프레임은 평균 프레임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단점이 꽤나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프레임이 증가하는 만큼, 그러니까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더 심하게 약간의 뭐다? 인풋렉이 생길 수 있다. 사실 저는 저걸 체감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야 저걸 체감했을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을 중간중간에 소프트웨어를 허스로 끼워주는 거거든요. 끼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내가 조작하는 그 프레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를 끼워준 거라서. 그래서 인풋렉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조작감에 약간의 이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체감되는 사람들은 저 기술을 안 써야 되고,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 쓰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큰 단점은 요네 가지 정도가 단것 같아요. 뭐그 외에 저 프레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고 싶으면은 AMD 자체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하드웨어 프레임을 측정하는 애프터 버너 같은 건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그래픽 카드 성능이 기본적으로 조금 먹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6600 미만급 있잖아요. 6500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가지고는 프레임 증가가 얼마 안 돼요. 오히려 더 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카 성능이 좀 되는 애들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보면 돼요. 6600 이상, 저는 권장 6700 이상, 그런 애들이 이제 제대로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프레임이 제가 중간중간에 끼워서 보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워낙 프레임이 적다면은 저 기술로 증폭되는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0프레임이나 80프레임쯤 되는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에 저 기술을 키면은 막 120프레임, 130프레임 눈에 띌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30프레임, 뭐 20프레임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게임에는 저걸 켜봤자 여전히 똑같이 끊깁니다. 물론 뭐 조금 덜 끊기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큰 단점은 아니죠. 그것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 단점이고, 제가 보기엔 1, 2, 3, 4번이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모션 블러, 정지 화면에서 봤을 때 화질이 떨어져 보이는 증상, 그리고 최소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만큼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 전력 소비량이 좀 증가한다, 프레임이 증가하는 만큼 약간의 인풋렉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매체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다루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 그래요. AF, MF. 근데 실제로 제가 게임 플레이하면서 봤는데 마우스를 빨리 움직여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빨리 전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안 되는지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 짐작입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자동차 하나 더 껴놓으면 그냥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시점을 너무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자동차가 있고 뭐 자동차 끝머리 0대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아주 먼데 자동차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자, 그렇겠죠? 시점을 빨리 움직이면 이런, 아마 저격할 때 이렇게 포인트 확 움직이면은 그 오토바이 움직이는 게 뚝뚝뚝 끊겨 보일 겁니다. 그것처럼 급격하게 시점 움직이면은 얘가 충분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레임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제대로 연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꺼져버립니다. 자동으로 꺼져요.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프레임이 크게 출렁입니다. 켜졌을 때는 엄청나게 뻥튀기 돼 있겠지만 꺼질 때는 얘 원래 프레임대로 나오니까 이 편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뚝뚝 끊기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기술이라기보다 장단점이 명확한 기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용하실 때는 게임마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저거 어떻게 넣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 아들라인 드라이버인데, 아들라인 드라이버 들어가서 여러분이 게임 누르시고 그리고 그래픽 누르면은
밑에 베타 드라이브를 까셨다면은 이런 식으로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전체가 적용이 됩니다. 전체가 적용되고 모든 게임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게 될 텐데, 근데 이 화면에서 보면은 그 제가 게임을 눌렀을 때 있죠. 이 게임이 라이브러리에 등록돼 있잖아요.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면은 맨날 똑같은 옵션 나오거든요. 이 게임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맨 밑에 똑같이 옵션이 뜨니까, 이 플루이드 모션 게임별로 저장해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했을 때 이질감 생기는 게임은 끄고 쓰는 거고, 뭐 삼국지 토탈처럼 그냥 유림만 움직이고 거의 정지 화면, 시점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게임에서는 이게 사용도 높잖아요. 근데 별 손해 없이 프레임을 크게 뻥튀기 시켜서 부드럽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사실 이기적이 제약 사항이 많은데, 베타 드라이버잖아요. 이게 정식 드라이브로 풀리면서 많은 클레임이 걸려올 거예요. 그럼 피드백이 오겠죠? 그 피드백 따라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면은 괜찮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에 DLSS도 알죠? 업스케일링만 들어간 게 아니라 3.0이 넘어가고 난 뒤에서부터, 네, 프레임 보관 기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도 요 기술 다듬어서 지금 쓰고 있는 FSR에 활기를 더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는 DLSS나 FSR처럼 정해져 있는 게임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게임에 적용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임에 그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없어도 돼요. 내가 그냥 이거 드라이버 상에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쓸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다듬어져서 나오면은 AMD 글카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 고가 그래픽카드 쓰고 있고, 그 밑에 추가로 또 AMD 글카 달아가지고 이 옵션만 적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간만에 재밌는 기술을 봐서 신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번 집에 적당한 성능의 AMD 그래픽카드가 있다면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네요. 가장 큰 단점은 AMD 글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저도 판매량 90% 이상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AMD 글카 사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맞죠? 아무래도 폭넓게 쓰기 좋고 이상현상이 좀 덜한 거는 역시나 엔비디아 지포스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게 있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 베타 드라이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